소금이에요. 앞서서 생합을 끓이면서 소금을 녹아지고 끓였거든요. 국물에도 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계란에다가 슴슴하게 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계란을 푸실 때 맛소금을 한 두 꼬집, 세 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계란 저는 다섯 개, 풍란이나 왕량 크기의 달걀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고요. 생합을 끓일 때 조개의 비린내하고요, 이 계란의 비린내를 좀 앞서서 잡기 위해서 다진 마늘을요 불 끄기 직전에 넣어주셔야 그 마늘 향 때문에 이 조개의 비린내하고요 이 계란의 비린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넣고 마늘은, 다진 마늘은 끓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불을 끄기 직전에 다진 마늘은 넣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고운 체에다가 걸러갖고 그 우물을 사용해 주시는 거니까 지저분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다진 마늘은요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셔야 돼요. 계란의 비린내를 또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맛술이에요. 이 맛술이 들어가면 맛도 있지만 이 계란의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세 큰술 정도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슴슴하게 간을 할 수 있는 맛소금하고요, 이렇게 맛술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감칠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필히 잊지 마시고 넣어주셔요. 다음에는요, 앞서서 생합을 끓여놨던 육수예요. 생합의 육수를요, 계란 5개, 계란 5개 기준으로요, 일반 종이컵이에요. 일반 종이컵으로 해가지고요 계량을 할게요. 이렇게 가득 담아갖고 한 컵,
반으로 줄 거예요. 한 컵 반. 하나. 계란 5개에 종이컵으로 한 컵 반에 조개 육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합을 사용했지만요, 바지락을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생합의 일부는요, 이렇게 다져갖고 계란찜에다가 넣을 거고요. 분리하지 않은 생합은요, 계란찜을 조금 먹음직스럽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합을, 일부의 생합을요, 데코로 이용을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실파까지 이렇게 송송 썰어주셔야 돼요. 가느다란 걸로. 완성 그릇에다가요, 좀 전에 앞서서 다져놨던 조갯살이에요. 저는 생합을 이용하는 거고요. 좋아하시는 조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바지락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합이 바지락보다 저는 더 좋아해가지고 생합으로 해갖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 한번 걸러주셔야 좀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예쁜 계란찜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고운 체에다가 이렇게 내려주세요. 반드시 고운 체에다가 내려주셔야 돼요. 알끈이, 저희가 잘 풀었다고 해도요, 이렇게 알끈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계란찜을 만드시려면요, 이렇게 거르고 이렇게 거품이 나와있는 것들을요 걷어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매끄럽고 보기도 좋은 계란찜을, 표면이 부드러운 그런 계란찜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거품을 걷어내주시면 훨씬 더 매끄러운 느낌이 나는 계란찜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겨놨던 조개 껍질이 있는 생합을요, 이렇게 함께 계란찜에다가 넣어주세요. 보기 좋게 예쁘게 돌려 담아주세요. 요거 건져 드시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예, 다 됐어요. 이제 전부 다 된 거거든요. 지금 집어넣지 않은 거는 송송, 아주 송송 작게 다져놓은 실파, 쪽파. 쪽파나 실파는요, 마지막에 테두리에다가 돌려 담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쪄 주시는데요, 반드시 냅을 씌워 갖고서는 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냅을 씌우고요.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좀 내주세요. 너무 많이 뚫지는 마시고요. 한 5-6개 정도의 구멍만 내주시면 돼요. 요대로 해갖고요, 찜통에다 쪄주시면 돼요.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끄시고요, 뜸을 들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뜸을 들이실 땐 여기 덮어놨던 냅을요 벗겨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잘 됐어요. 아주 부드러운 계란찜이 됐거든요. 테두리에다가 송송 썰었던 쪽파, 실파 어떤 거든 상관이 없고요. 테두리에다가 넣어주세요. 뜸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뚜껑을 다시 덮으셔갖고요. 뜸을 들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우,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장갑을 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잡을 수가 있지만 왼손으로 잡으실 때는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계란찜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만 생수가 아니고요 조개 육수를 낸 국물에다가 계란찜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 해갖고 떠서 드셔도 좋기는 하지만요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살짝 섞어가지고 위에다 뿌려갖고서는 한 숟갈씩 이렇게 떠서 드셔도 좋기는 해요.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저희가 점심을 먹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이게 뭐야? 빵이야? 근데 조개가 있어? 계란찜이야. 계란 갖고 만든 건데 어머니한테 내가 한 번도 안 해드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는데 약간 심심하게 했어.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조금 심심하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간장을 위에다 뿌려갖고 떠서 드시면 되거든. 일단 드려볼게. 그냥 안 저거 같아. 아이. 자, 벨랑 돈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보이기도. 계란찜 같지 않고 아주 무슨. 엄마 드셔봐. 일단 드셔보시고. 어때 엄마? 내 입엔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싱거운 것 같아? 그러면 요거 요번에 드실 거는 그거 드시고 다음에 드실 땐 제가 간장을 뿌려드릴게. 아예 지금 처음부터 간장을 좀 뿌릴까? 알았어. 많이 싱거워? 어디 한번. 그렇게 싱거운 건 아닌데 밥반찬하고 조금 그냥 드시기에는 그냥 괜찮은데 밥반찬으로 해서 드시기에는 좀 싱거울 것 같지? 여기 거기 보면 씹히는 게 뭐 있지? 그거 조갯살이야. 그 생합이 좀 남아 있어갖고 여기다가 다져갖고 집어넣더니 씹히는 식감도 괜찮아. 그 조개 국물이라서 되게 맛있다. 그냥 드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밥반찬으로 하실 때는 약간 심심할 것 같아요. 요럴 때는 이렇게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섞어갖고 위에다 뿌리셔갖고서는 이렇게 떠갖고 드시면 돼요. 맛있네. 네, 엄마 그럼 간장 뿌린다? 조금만 뿌려. 이렇게 간장을 뿌리셔갖고 드시면 훨씬 더 보기도 좋기는 해요. 그리고 심심하게 만드셨으면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좋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꼭 연두부 같은 느낌이 나실 거예요.